아니 이걸 우리 왜 시킨 거야? 그냥 안테나 자체가 너무 즐거울 때 그냥 하는 거. 이동할게요. 어 떨려 갑자기. 자, 네 파이팅! 앉아 앉아! 행복하다! 파이팅! 오십니다. 와! 와! 어서 오세요. 어머 나 지금 너무 좋았어. 안녕하세요. 엄청 많으시네요.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들어온 대로 그냥 앉는다. 가운데 났는지. 나도. 오랜만에 뵈가지고. 그 무겠네. 그러고 싶으면 살 수 있어. 갑자기. 댐이 막 이렇게 해주면 막 행복해져. 너무 반갑습니다. 출전 축하합니다. 네. 일단 여기 제가 알기로는 배우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되신 건지 좀 사실 더 있는데 바쁘세요. 아 그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만 저희도 바쁘지만 정말 어렵게 맞춰서 그지 출장이 사실은 방탄소년단 편으로 저희 출장 시부가 원래 끝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희열 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출장 건 하나 잡았는데 오겠냐 그래서 아 형 우리 프로 끝났어 그거 다 찍었어 그랬더니 BH인데 아니 그럼 한 번 더 찍어볼게 그때 바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한지민 씨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다고 제가 들었는데 유열 씨가 한지민 씨랑 되게 친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평소에. 불쾌하다고 전해드린 거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토이 팬인데 아 단순히 팬이다. 아 팬이었는데 막상 뵙고 아니, 나니 옛날에 팬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도 팬인데 저희 회사에 오셨어요. 다이렉트로 저희 대표님께 해봤으면 좋겠다. 네네네. 아 그렇게 해서 된 거야? 우리가 들은 거랑은 달라요. 어 그러면 우리 추정 씨는 어떻게 네, 제가 들었나요? 대표님한테 듣기로는 유희열 선배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네네. 지민이가 이거를 추진을 했고 내가? 지민이가 하기로 했고 몰랐어. 효주도 그래서 하기로 했고 고은이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 언니들이 해왔다고 해서 어, 되게 재밌겠다. 아, 전혀 몰라. 그럼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어요 이진욱 씨는? 아니 그냥 저희 팀장이 그냥 하시면 된다고 해서 아 그냥 가라고? 그럼 우리 혜수 씨는 어떻게? 대선배님이신 우리 자연 누나랑 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양쪽 사이드에 계신 두 분은 자아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기둥 예, 장승처럼 서 계시는데 너무 저희 대표님이 저희가 이거 나간다니까 금지시킨 게 있어요. 출연인 금지? 생얼 금지, 제발. 아무래도 배우분들이니까. 제발 좀 어떻게 차려입고 와라. 그래도 신경 좀 써줘라. 이 두 분한테만 전달을 안 하고. 어차피 저 두 분은 출연자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아. 제가 보니까. 선정한 기준이 네네. 오래도록 살아있을 수 있는 애들. 여기가 술 먹는 게임이 아니에요.
저 인사. 고량주 달래요 지민이가. 아니 근데 슬기로 우산하는 팀도 많이 마셨던 네. 거 아니에요? 걔들이 이미 마시고 있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 저희도. 저희도. 아 마시고 있었어요? 아니요. 한지민 씨 술꾼 그리고 큰. 그런 식으로. 저 정말 여기서는 제가 술꾼이라 할 수도 없어요. 어, 조용히. 해. 저희 이제 게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눈 코 뜰 수 없거든요. 막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떨려 벌써. 지금 마지막 순간이니까. 어떻게 나도 다들 매도 지금. 너무 떨려. 다들 어떻게 이걸 똑같이 세요? 떨릴 때 이렇게 하면 가라앉아. 가라앉아. 고은이가 그랬어요. 아니야 가라앉아. 내가 아니고 누가 그랬지? 해수 오빠. 해수 오빠. 아, 난 그냥 뛰니까 잡았는데. 아 그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소희가 했습니다. 소희가. 여러분 긴장될 땐 매도 지으세요. 소희야 소희. 저희들 중에서 가장 최신감이 뛰어난. 최신감. 최신감이라는 단어조차 너무 옛날 단어 아니에요. 내가 그거 쓰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역시. 그러면 혹시 요즘 작품 준비하고 계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홍보 한번 해주세요. 저 지금 얼마 전에 유령이라는 작품 네. 일제강점기 시대를 약간 퓨전으로 만든 픽션이 좀 있는 아 픽션이 가미된 예, 예, 예. 그런 영화를 이제 끝났고요. 넷플릭스에서 많이 유명했었던 드라마 이제 한국판으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역할이세요? 베를린 역할을 맡게 돼가지고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현지민 씨는 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출장시보야를 준비했어요. 출장시보야 말고 그래도 준비 중인 거나 뭐 그나마 저는 영화 이제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네.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고 러브 액츄얼리 같은 아~ 여러 커플들 약간 이야기예요. 로코 같은? 네네. 호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여서 저는 호텔리어 역할이에요. 아~ 우리 그럼 고은 씨는 어떤 작품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 저요? 저는 지금 현재 촬영...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웹툰 원작이고 아 그거 아니에요? 유미 그거? 네 맞아요. 아 그 만화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유미 역할이신 거죠? 네. 그럼 세포 역할들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애니메이션. 아 진짜로요? 재밌겠다. 너무 특이하다. 그럼 겹치는 거예요 실사랑? 네, 통과자리 네. 그런 것처럼? 네. 후반 작업 얼마나 복잡할 거야. 여기 세포. 아 동종업계 분들은 그런 게 이미 걱정이 되는군요. 그쵸. 그 스위트홈 찍을 때도 약간 그러지 않았나요? 네. 어떤 게 그랬는지. 어떤 게 그랬는지 주어랑 이렇게. 그 스위트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대부분이 CG였기 때문에 실체를 보지 않고 연기를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네. 저희 감독님께서 최대한 실물을 보고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생각보다는 허공의 연기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래도 앞에 대부분 대상자가 있고 네, 그래도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분... 가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왜요? 허공에서 막 연기를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과물을 딱 보면 아 피도 튀고 막 괴물도 괴로워하고 나도 힘을 주고 있고 찌르고 막 기대 많이 됩니다. 막 괜찮을 것 같아요. 유미의 세포 최고. 나 진욱이가 이렇게 말 많은 거 처음 봤어. 원래 말 많아 원래? 아 그래? 너 나랑 있을 때 말 안 하고 있었어. 저 하나만 네네.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아, 저 영웅이라는 영화가 어차피 홍보할 거 그 영화는 이제 뮤지컬 영화입니다. 와 이거 고은이 노래예요. 진짜 잘해요, 노래. 아, 진짜 잘해요? 원래 노래 취미가 있으시다고 제가 아, 저 근데 노래방에서만 아, 노래 반 프로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노래방에서만 효주 씨 네 그 차태현 씨랑 가는 그 예능 프로 할 때 청주 가셨을 때 전화 네. 통화를 통해서만 살짝 근데도 만나요? 그럼 청주 사람 여기도 청주 네, 사람 우리 이준 씨도 청주 네. 연구가 있으시고 청주 사람 저 청주 사람입니다. 피디님 어디세요? 저 대성중 저 율량중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신흥고 신흥고는 바로 옆이에요. 네, 바로 옆이에요. 중요하고. 버스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서 네. 가거든요. 다 그분들이 이렇게 타면 옛날에는 왜 가방도 받아주고 뭐 이렇게 뭐 가방을 받아주고 가방 무슨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가 앉아있으면 서 있는 사람 버스를 탈걸 버스 타봐야 저 같은 애들밖에 없어. 아, 그러면 우리 효주 씨는 어떤 작품을 준비 중이시거나 네. 아니면 해적이라는 영화 길게 찍었고요. 2탄?
네, 맞습니다. 아, 다음 드라마 바로 다음 주부터. 드라마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네, 다음 주부터 촬영 들어가서. 아, 다음 주부터? 네. 여기도 다음 주부터고? 네. 지민 씨도 고시고? 저희 다 바빠요. 드라마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드라마는 새로운 소재. 사람을 무는 광인병. 장르물이 많구나. 해적도 어드벤처물이죠. 유메세포들은 애니메이션과 또 실사가 결합된다고 말씀하시고 지민 씨 술 드시고 계시고. 나도 하고 싶다 장르. 자, 그러면 우리 수잔 씨는 네. 어떤 작품을 또 준비 중이신가요? 저는 아직 기사가 안 나가서 좀. 아, 말씀 네. 안 하셔도 돼요. 비밀이면은. 네. 여기서 유일하게 유부녀고 네, 아, 지금 네. 육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드라마도 사실 이제 엄마들 얘기여가지고 아. 좀 약간 다 판타지가 있고 이런데 저는 좀 되게 현실적인 드라마를 아. 하게 됐어. 유일하게 가정을 이루고 계신 그쵸? 아 결혼하면 어때 언니 뭐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형부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 아. 뭐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저는 중국의 한 명이래요. 16억 인구 중에 한 명. 저희가 언니 집에서 많이 모여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 뭐 그게 보고 아니 이게 탈이 났는데 그 16억 명 중에 가장 멋진 그 한 명이 날 좋아하는데 그걸 뭐 어쩌라는 얘기냐라는 미안하다 답답함이. 잘못했다 큰언니다운 배포가 느껴지네요. 소희 씨는 그럼 어떤 작품을 준비 중이시거나 근황이 어떠신가요? 대표님 눈치 봐. 저도 아직 얘기는 드릴 수는 없어요. 아 되게 궁금하다. 아, 네. 아직 공개할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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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작품을 이제 준비를 네, 시작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도 채널 15야와 같이 제 채널을 제가 운영하고 있죠. 네. 자세 막 갑자기 이렇게. 네. 소희 씨는 제가 그냥 TV에서 볼 때는 되게 낯도 가리는 것 같고 쑥스러워하는 그런 성격일 것 같은데 예상으로 어느 배우한테 누구랑 친해요 그러면 안솔 씨 이름을 대는 사람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욱 씨는 그러면 지금 드라마 촬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장르인가요?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아 복수. 계속돼서 이렇게 진한 드라마에 들어가시네요. 했는데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끌어오르는 어떤 에너지를 쉿쉿. 와 대박 대박. 이제 아무거나 싫어.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장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아니 선배님 오해 오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뭐 집중. 어떤 네? 이렇게 끌려온 에너지를 네. 좀 이렇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에 어떤 이렇게 센 작품들을 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작품도 열심히 불태우고 있습니다. 괜찮은 작품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우리 BH 대표 배우분들 만나봤고 이제 슬슬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프닝 다 끝난 거예요? 아, 끝났어요. 뭐 아, 더 그래. 하실 말씀 아, 있으세요? 네. 15야 오신다고 해서 이걸 찍기로 했잖아요. 네네. 성의를 좀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뭔가 옷을 맞췄어요. 네? 저희 각오를 표현하기 위해서 항복하고 네. 올게요. 항복하고. 네. 아 진짜요? 게임을 승해야 되니까. 자, 기다리세요. 잠깐만. 그리고 이거 저희 이렇게까지 안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네, 라피아님하고 신PD님 두 분 것도 저희가 맞췄고 네, 환복하고 오세요. 갇혀. 아, 저희도 이 네네네네네네. 이 프로 이상한...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에 올라가서 가라, 이거. 여기입니다. 뭐야, 여기서 넉적 따면 닭갈비 쓰면 넉적 따면 네! 여기서 넉적 따면 닭갈비 쓰면 닭갈비 쓰면 네! 내처럼